첫 번째는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관한 소식입니다. IFBB 클래식 피지크 프로 브라이언 존스가 보디빌딩 팬츠를 입고 피지크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5위를 기록했던 모습보다 월등히 커진 브라이언 존스는 지난 시즌 약점으로 일컬어졌던 대퇴사두 근육의 분리도 또한 보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IFBB 프로에서 새롭게 적용된 룰에 따르면 클래식 피지크 종목은 앞으로 보디빌딩과는 다르게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5위 안에 들었어도 앞으로 열릴 미스터 올림피아를 위해서 포인트를 획득하거나 프로쇼를 우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5위를 기록했던 브라이언 존스 역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기 위해서 출전권을 따내야 됩니다. 중국 IFBB 프로 프렌치 첸 첸강 선수는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5위라는 성적을 끝으로 현재까지도 올림피아는 물론 프로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2021년 올림피아 아마추어 차이나에서 게스트 포징을 진행했습니다. 첸강은 여전히 완벽한 비율과 클래식한 라인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바디빌더였는데요. 2020년 단 한 차례도 시합을 뛰지 않은 첸강이기 때문에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프로쇼를 뛰어야만 합니다. 현재 추후 행보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첸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확실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북미 대륙의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뛸 수 있다는 보장이 된다면 국내에 있는 IFBB 클래식 피지크 프로 시합에 뛸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보디빌딩에 관한 소식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3위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피리스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끝난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리스는 복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리스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본인이 운동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였습니다. 물론 전성기 비시즌 시절에 피리스의 사이즈에 버금가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훌륭한 쉐입을 지니고 있는 피리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리스는 그동안 많은 질타를 받아왔던 본인의 복부를 노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완벽하게 컨트롤된 모습과 함께 자신감을 내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6월 초 그의 트위터 계정에 피리스는 보디빌더들이 시합을 준비할 때 주간 단위로 계산하는 윅스아웃이라는 표현과 함께 8WeeksOut이라는 해시태그를 걸고 게시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리스가 게시물을 업로드한 6월 2일이라는 시간으로부터 8주가 지난 시합은 시카고 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을 시청해주신 트포이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시카고 프로에는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 헌터 라브라다, 아킴 윌리엄스 등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전성기를 지나 기량이 떨어진 피리스라고 할지라도 이 3명의 선수에게 패배하는 그림은 보디빌딩 팬으로서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의 복귀에 대한 루머는 심증만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피리스 행보에 귀추 가 주목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튜버이자 스트롱맨, 파워리프터이자 보디빌더인 레리 윌즈가 롤리 윙클라와 함께 옥시전짐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인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한 롤리 윙클라는 최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서 조만간 무대에 복귀할 것임을 암시하였는데요. 현재까지 올림피아 측에서 올림피아 탑5 컨텐더인 롤리 윙클라에게 스페셜 초대권을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쿠웨이트 카멜크루에서 훈련하고 있는 롤리 윙클라가 북미 대륙에 있는 프로 시합을 뛴다는 예상보다는 그나마 가까운 바하마에서 열리며 롤리 윙클라의 스폰서인 야마모토 뉴트리션에서 개최하는 야마모토 프로컵에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예상입니다. 여기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는 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